보시죠. 비장의 무기. 전봉 내장. 비장의 무기. 역시 전봉은 내장까지 써야 되나 봐. 비장만 들어가. 아, 맛있겠다. 계란 지단이 뭔가 진짜 요리 같아. 아니 내장이 또 건강에 좋다 그러니까. 그렇죠. 고소하고. 약간 내장 전 같은데요 느낌이? 저거는 그냥 낡은을 기억하네. 지단. 내장 지단 처음 봤어요. 와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. 아이디어 진짜 좋다. 근데 내장 지단이 지단을. 진짜 맛있더라고. 내장으로 지단을 붙였는데 너무 맛있어요. 봤어요? 아니요. 생각해낸 거. 생각. 오 이건 아이디어인데? 네. 너무 맛있습니다. 게장 볶음밥 먹은 느낌? 고소하면서 이거는 약간 획기적인 음식이라고 할까? 너무 맛있어요. 이것만 팔아도 될 것 같아. 진짜 맛있었어. 저거 진짜 너무 좋다. 먹어보고 싶다. 자,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이야. 감태로 많은 것이 과연 감태로 많은 것이 과연 성공적인 일일까? 우와! 감태! 아, 감태 너무 맛있죠? 감태가 또 뭔가 스페셜한 그런 느낌? 바다야. 야, 감태 김밥 없는데, 편의점에. 맞아, 저렇게 당근 많이 넣는 게 맛있어. 네. 아우. 와, 진짜 맛있겠다. 아, 배고프다 하던 게. 김밥이 진짜 정성인 것 같아. 빨리 저 편의점에서 많이 나가요. 그러니까요, 김밥 네. 먹기. 아, 아, 와, 밥튀김밥 너무 맛있겠다, 진짜. 느낌 좋다. 맛있겠다. 야, 이거 파래탕면에 이어서, 어머, 감태김밥 나오는 거 아니야? 오. 오늘 사고 치겠네. 첫 출연에 사고 치시겠다. 너무 고급스러운 맛인데? 너무 고급스러운 맛인데? 어떡하지? 입안이 호강하는 느낌이라고 할까? 아, 진짜 그러니까. 아, 전복이 들어가니까 나 이거 김밥 같지가 않아. 살 것 같아. 김밥 같지가 않고 뭔가 요리 먹는 느낌. 그러니까 맛이 되게 고급스러울 것 같아요. 일로 빨리 먹자, 밥. 김밥 먹을래? 안 먹어. 왜? 김밥 싫어해? 저희 미니는 뭘 여기 너구리! 무겁게 하니까 저리 가라고. 왜? 엄마한테 삐졌어? 불안한가 봐. 뺏을까 봐. 여유롭게 혼밥하고 싶은 거지. 엄마한테 삐졌어? 엄마, 잘 가. 자, 이제 본격적으로. 아, 즐겁게 먹는다, 재미있게. 맛있는 건 저기서 먹어야 돼. 혼자 재미있는 거 먹는 거야. 리듬을 타야지 먹는 거야. 소화도 시키면서. 운동도 되고. 이게 맛있는 음식을 진짜 혼자 먹을 때 그 느끼는 그런 게 있어요. 혼자만 안정감이 혼자, 있어. 맞아, 안정감이 있어. 즐기고 싶다, 아, 귀여워. 라면 국물 저렇게 좋아한다. 국물 아, 국물 너무 좋잖아요. 국물 맛있어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좋지. 다시 말한다. 다시 뭐 해 먹어. 이게 기분 좋은 거죠, 우리. 네. 지금 기분이 완전 업됐어요. 어머니 다시 등장하셨네. 어머니 다시 등장하셨네. 제가 지금 사실 이날 좀 서프라이즈가 있어가지고 엄마 잡채도 길지 않은 잡채잖아. 어? 전복 잡채? 어머 전복 괜찮겠다. 잡채가 진짜 맛있어요. 한번 고기를 빼고 전복으로만 한번 해보자. 와 괜찮다. 괜찮다. 네. 어머니께서 실력자시구나. 어머니 음식 솜씨가 진짜 좋으신가 보다. 어머님이 요리 진짜 잘하세요. 저희는 잡채를 어떻게 하냐면
안 불쾌하거든요. 오. 기름하고 간장하고 설탕을 넣고 한번 볼까요? 그러면 아니,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그대로 맛이 나와요. 와. 전자레인지 잡채가 저렇게 볶아야 돼. 잡채를 코팅을 한번 해줘야 돼. 그리고 잡채가 또 상하지도 많이 나오고 또 상하지도 않고. 근데 잡채는 누구나 너무 맛있겠다. 맞아요. 사실 맞아요. 이것도 되게 유력했어. 너무 맛있어가지고. 전복아 맛있게 나겠다. 아. 와 진짜 맛있겠다. 아 맛있겠다. 너무 맛있는 것 같아. 진짜 맛있어. 근데 내가 놀랬잖아. 이게 전복이 음식에 들어가니까 궁중 요리 맛이 나.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맛이 아니라 그냥 되게 맛있어. 전복에 간이 되게 잘 배가지고 너무 맛있어. 아, 이 편스트랑이 대한민국의 음식 판도를 바꿔놓고 있어. 그러니까요. 잡채에 전복이더라고. 아, 맛있겠다.